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저희들 유인균 발효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는 유인균 발효 향수라는 제품입니다. 처음 만들어본 거죠. 이제 발효 향수 뭐 수제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거에 유인균을 첨가해서 발효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뿌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향을 맡으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향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기가 양을 뜻합니다. 이제 음과 양을 할 때 이제 양을 뜻하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겨울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수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좋고 화가 좋고 양과 화를 상징하는 게 깁니다. 그래서 향기가 저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향수를 맡으면 조금 뭐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눈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태어난 이제 그 화, 여름에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화체질, 화가 많다, 화체질이라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향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별론데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가끔 계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유인균 발효 전시에서 제일 특징 있는 건 향수였고 두 번째 이제 요 피노입니다. 발효 피노입니다. 이 수제로 저희들 여기에 그 우리 이 담당 이사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요건 동충하초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런 비누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리버킹이라고 이제 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요 회사는 저희들 그 유인균을 넣어서 유인균으로 이제 요 제품들을 발효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요에 꼭지를 따면 이제 요 이제 알약이 있죠. 그걸 여기 타가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병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먹고 빈병입니다. 사람들이. 자, 이제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충하초죠. 예, 동충하초. 지금은 이제 초입니다. 초로 이제 이 그 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또 벌레처럼 되고 막 그런다 그럽니다. 동충하초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효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효를 해서 가루로도 이제 만들어 보고 또 요 이제 발효해서 액상으로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를 가지고 발효 고추장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고 제일 돋보이는 거는 동충하초를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이 동충하초 식초를 먹어 보면서 복숭아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이제 이렇게 첫날 이거 행사 첫날 조금 무리를 했죠. 약간 무리를 하니까 이제 목에 편도가 부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 편도 부으면 아주 기급을 하죠. 왜 2주 동안 끙끙 앓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제 목도 이제 제가 항상 감고 이러면서 직업이 이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걸 되게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제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몸에 이제 열도 좀 나고 이제 편도선 걸리면 첫째 이제 목이 부으면서 편도가 부으면서 열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태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동충하초 식초를 이제 요 소주잔에 해가지고 이제 반잔해서 뭐 저는 요거는 먹기가 되게 좋습니다. 복숭아 처럼 맛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반잔해 원샷 해가 딱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전혀 이 목이 뭐 전혀는 아니고 지금도 조금 결결하지만 그렇게 이제 훨씬 이제 좋아졌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고 어제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제도 반잔 먹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있다가 반잔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유인균으로 이제 그리고 유인균이라는 제품은 이거는 그냥 발효 종자균이에요. 그냥 아무 그 그냥
모든 음식을 발효하는, 그것도 잘 발효하는 그런 정자균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콩이죠. 이제 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발효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시금치를 발효한 그걸 콩에다 다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동충하초를 발효한 걸 다시 또 콩에다가 또 2차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오가피를 발효를 해서 또 콩에다가 3차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덕을 발효해서 콩에다가 4차 발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콩에다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발효를 하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제 석 달씩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니까, 이제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이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좋기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게 좀 대량 생산이 되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내나 마찬가지죠. 콩입니다. 이제 콩을 이제 저희들이 발효를 시켜서 거기다가 이제 뭐 시금치, 뭐 이 시금치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색깔이 이제 초록색, 시금치 색깔처럼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오색으로 목화토금수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2차, 3차, 4차 이렇게 발효를 해서 선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미숫가루 타 먹듯이 이제 물에다가 타가지고 드시면 이제 속도 편안하고, 우리가 선식 미숫가루도 먹고 나면 꾹꾹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발효한 그런 선식들은 소화가 되게 잘 되죠. 하여간 뭐 먹고 배부르라고 먹었는데 이제 먹고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오히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그런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게 그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쪽 편으로 가서 식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